문 대통령이 MB 성명에 정면 반박했습니다. 김윤옥의 특활비 쇼핑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통합을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분이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성명에 강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직접 거론하며 정치 보복 운운한 데 대해 분노의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치 보복 주장은 정부에 대한 모욕이며 사법 질서에 대한 부정이고 정치 금도를 벗어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사법주의 근간을 흔들려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전략에 쇠기를 박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이 전 대통령 측은 아무 반응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특수활동비 일부가 김윤옥 여사의 명품 구입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희중 전 실장이 검찰에서 이 같은 진술을 했다고 박홍근 의원은 주장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기자회견도 이런 상황에서 비롯됐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통합개혁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당 모두 내홍이 깊어지면서 합당 동력이 주춤해지자 다시 끌어올리기 위한 시도로 읽힙니다. 그러나 전당대회 전에 통합 선언을 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국민의당 분당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1분입니다.